반갑습니다. 118번 문제. 자, 좀 문제가 길어서 조금 짧습니다. 글씨가. 여러분 책 보면서 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는 한 모의고사 14번에서 18번 사이에 있는 거지, 수학의 문장제. 그러면 항상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크하면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지금 보면 지면으로부터 h1이 높이에서 풍속이 v1이고 h1 높이에서는 v1. h는 높이를 말하고, 우리 친구들. v는 풍속을 말하네. 그렇지. 높이가 h1이면 풍속 v1. 그렇지. 높이가 h2면 풍속 v2래.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때 대기 안정도 계수 k는 관계식 나오네요. v2. v2 뭐야? 높이가 h2일 때의 풍속. 그렇지. 한글로. v1은 뭐야, 우리 친구들? 높이가 h1일 때의 v1. 오케이, 풍속. 곱하기 h1분의 h2. 그 높이의 비교, 우리 친구들. e-k분의 2네,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렇게. 한글로. 뭘로? 한글로. 한글은 우수해. 한글로, 우리 친구들. V2는 H2 높이에서의 풍속. 오케이. 그리고 V1은 H1 높이에서의 풍속. 오케이, 우리 친구들. H1분의 H2. H1분의 H2. E-K분의 E. EK는 대기 안정도 계수라고 한. 뭐, 의미는 뭐, 중요치 않고. 그때 문제 보겠습니다. A 지역에서는, 지면부터 12m와 36m 높이. 높이가 12m가 있고, 높이가 12m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36m가 있대, 우리 친구들. 그때 12m일 때 풍속을, 12m의 높이의 풍속을, 2m per sec,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풍속이 36m 높이에서는 풍속이 8이 되고, 우리 친구들. 8m per sec. 여기까지 됐냐, 우리 친구들. 그렇구나. 그 B지역을 볼까, 우리 친구들. B지역은 지면부터 높이가 10m, 9m. 10m, 높이 10m와 90m. 그때 풍속이, 10m일 때 풍속은 20a m per sec. 높이가 90m일 때 풍속은 20b m per sec라고 했어. 그때, K 값으로 같다고 했네, 이 둘이. K 값이 같대. 그때 A분의 B 값을 구하라고, 얼커니, 그대로 때려 박읍시다, 우리 친구들. 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V2, V2. 그렇지. 8은. 오케이. V1, V1. 그렇지. 2 곱하기. 그렇지. H1, 12조, 우리 친구들. H2, 36. 이게 E-K분의 2네, 우리 친구들. 그럼 3분하기 이게 3으로 되지, 우리 친구들. 3이구나. 3. 이쁘게 고치자. 양변 뭘로 나누고 싶어? 2로 나누고 싶구나. 그럼 이제 4가 되지. 그래. 좀 이쁘게 적을게. 그래서 4는, 오케이, 3에 2-k분의 2가 되네.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왔어요. A. 이제 B 하자, 우리 친구들. B. B. 보겠습니다. V2. V2. B. 그렇지. B는 그대로 때려봐요. V1. V1. A. 곱하기 H1분의 H2. H1분의 H2. H1이 10이고 H2가 90이네. 10분의 9니까 9가 되네, 우리 친구들. 9가 돼요. 9. 그 다음에 2-k분의 2가 되겠네, 우리 친구들.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A분의 B니까 양근에 A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상큼하게 되지. A분의 B는, 그렇지? 그 다음에 9. E-k분의 2. 근데 이 K값이 같대, 우리 친구들. 그래요? 그러면 밑줄 항상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비교를 하려면. 그럼 9는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묶고 되지. 3의 제곱은 9가 되잖아. 그럼 이 값이 얼마였어, 우리 친구들? 이 값이 얼마였어? 4였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4의 제곱이니까 답은 A분의 B 값은 4, 4, 16. 16이 되겠다. 이 꼴로 고쳐주면 되잖아. 항상 지수나 또 다음 시간 노고 배울 텐데 밑을 갖게끔 노력을 해야 돼. 9가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3의 제곱. 4가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2의 제곱. 오케이? 우리는 바로바로 나와야죠. 이런 문제는 그냥 문자를 이렇게 한글로 거쳐서 V2, H2 높이에서 풍속 V2, H1의 높이에서 풍속 V1, 그 다음에 H1분의 H 높이의 B, 이렇게 한글로 한 번씩 때려 박으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예.